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총장을 역임한 야구 해설가 하혜성 씨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부인에게 차마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였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야구 해설가 하혜성 씨가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행과 함께 자리를 옮깁니다. CCTV에 남겨진 하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서 평소에는 오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어전히 이렇게 말을 못 걸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8시쯤 출근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하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 씨의 휴대전화에선 부인에게 차마 보내지 못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오늘 자정쯤 혼자 사무실에 들어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 씨는 몇 달 동안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오후 늦게 마련된 하 씨의 빈소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인은 모레 아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